새해가 되면은 사람들 토종비결 보죠. 여러분들은 토종비결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토종비결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사주팔자, 송금, 관상, 요즘에는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별자리까지 봅니다. 그리고 일간 신문에는 그 비싼 지면에 오늘의 운세라는 것이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모두 다 미래, 앞으로 일어날 기륭 화복을 점쳐서 애구는 피하고 행운을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미신이라 하면서 멀리합니다. 그런데 방언이나 치유 등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에 다녔던 분들과 면담하다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예. 공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좋은 것이라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나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예언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집사, 뭐 예언하는 권사라는 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의 이야기 역시 모두 다 미래의 기륭 화복에 관한 것들입니다. 사주팔자나 손금이나 관상 이러한 것들은 미신이고 예언 기도를 통해서 기륭 화복을 알아보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두 다 똑같이 잘못된 것입니다. 똑같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예.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나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달과 날과 달과 절기의 해를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예.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킨다는 것은 곧 기륭 화복을 점쳐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악하고 천한 초등 학문이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시 악한 영이나 뭐 소위 기도하는 사람 또는 목사 어떤 특정한 사람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성지나 목적지조차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떠난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이상하게도 길과 복 대신에 흉과 화만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다니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예?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절차가 있습니다. 어려운 지경에 빠뜨려 놓으시고요.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참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기름화복을 남보다 먼저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륭화복, 예, 뭐 죽을 병에 걸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처사로 알고 참고 견디고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나쁜 일은 사탄이, 예, 좋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기륭화복을 통해서 내 믿음의 성숙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처사로 달게 받는 사람이 곧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배부르며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그렇게 될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수행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능력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빵빵 터진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믿었다 큰코 다친 사람들 여럿 있습니다. 가난과 핍박과 비천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당당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높고 풍성한 자리에서도 겸손하고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그저 맡은 일들이 무엇이든지 죽게 하듯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점치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할 따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창세기 성경의 첫 책, 첫 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히브리어 원문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다 복을 채워 놓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다는 것인가? 아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비례하여서 복도 채워집니다. 기륭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십니다. 흉과 화는 피하고 길과 복만 찾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자연히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에 기륭화복에 휘둘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성장과 성숙은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이상하면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 어쩌면 이 말씀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들이다. 신. 네. 엄청난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이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을까? 예. 하나님의 종이 셀까요? 신이 셀까요? 예, 신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고용하여서 신들인 sons of God,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을 제대로 살고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the Son of God, 그 대문자, the Son of God. 우리들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모두 다 그런 것이 아니죠. 그죠? Sons of God, Children of God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당연히 작은 하나님들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처음 들어보는 것일까요? 그런 목사들이 자기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 높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배우고 이해하고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은 이미 신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당연히 기륭화복을 점쳐준다는 귀신이나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다음 가는 신인데 졸개 잡신들이나 특정 사람들에게 휘둘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지 그 전후 사건을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긴 종교 지도자들이 또다시 시비를 걸고 나왔습니다. 이번 논쟁의 이슈는 그전에는 주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쳤다는 것인데 이번 논쟁은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예.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예, 걸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몹시 두려워하여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그 이름을 입에 담지 못하고 아도나이 그랬습니다. 예.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주라는 뜻입니다. 주인, 주. 근데 이 히브리어는 이상하게요. 자음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음만으로. 네. 이상한 언어도 다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그 자음들이 나오면은 얼른 아도나이 그래 버리느라고 하나님의 진짜 이름, 원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만. 네.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우리들 여호와로 알고 있죠, 그렇죠? 여호와. 오래전부터 여호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 학자들의 잘못된 추정에 의한 것입니다. 오류입니다. 오류. 예. 훗날 고고학의 발전으로 다른 나라의 문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할 때 그들은 야훼라고 하는 신을 믿는 족속들이다라고 하는 문서를 보게 되고
오, 야훼. 그래서 야훼, 야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여호와, 여호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오래된 이름이기 때문에 둘다다 인정하자라고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불경죄로 다스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아바라고 부릅니다. 아바라고 하는 것은 아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꼬마들이 아빠랑 얼마나 친밀합니까? 그죠? 예.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아빠, 아빠, 응?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되죠. 주로 군대 갔다 오면 그럽대요. 예.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아버지. 그런데 우리 딸내미는 아빠라고 여전히 그러고, 예. 승은이는 여전히 말만 해갖고 자기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더라고. 어떻든, 예. 그렇게 되고 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처했다는 것인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자기가 하나님의 저기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예. 통용되는 말. 그게 요번에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두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발끈한 것입니다. 참람하다는 것은 신성모독이라는 뜻입니다. 예. 신성모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시죠? 그죠? 예. 불란서에서 풍자 만화가가 이슬람 마호멧과 그 풍자했다고 엄청난 테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엄청났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변론을 잘 따라가셔야 합니다. 예. 그래야지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는 말씀은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82편 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네. 지존자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곧 신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시편 82편 전체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지존자의 자녀들이자 신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시편 82편 3절에서 4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의 손에서 건지는 것인데. 여러분, 주석책을 보면은요. 주석책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 지존자의 아들, 신 이렇게 얘기한 거를 뭐라고 설명해 놨느냐고 그러면은 모세라든가 그런 특정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아니요,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믿고 느끼고 행하는 사람들이면 다 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악인의 손에서 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을 보며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면서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82편 4절, 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낯을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엉터리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확대하면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한테 잘한 사람은 봐주고 자기한테 이익을 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역행하여서 모든 질서를 망가뜨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들이요. 우리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할 일은 꿈이나 계시로 기륭화복을 점쳐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싹 잊어버리십시오. 신명기 13장에는 그런 사람을 죽여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참람함을 인합니다. 예. 네가 한 일 오케이 관심 없어 우리들 근데 네가 한 말 그것은 신성모독이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계십니까? 사랑과 정의의 선한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십니다. 근데 이들은 뭐예요? 신성모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가 타락하면 예만 남는다. 도가 타락해버립니다. 그러면 예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도는 망각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척 예의만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그 삶을 풍성한다 그러면 또 돈만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또한 오직 그 일만 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전통과 관습, 다시 말해서 예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리의 여자나 세리 등 당시 천하게 여겨서 왕따를 놓았던 최하층 사람들과 늘 가까이 하셨고 자신의 죄값으로 병에 걸렸다면서 따돌림을 당한 환자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엄청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해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그가 영험한 목사라고 하더라도 특권을 드리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은 그 사람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종교의 최대 폐해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신을 섬긴다는 이유로 어떤 특정인들의 신비와 영혼과 초월 등의 경험을 절대화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도내지 미혹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방언했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기륭 화복을 점쳤다는 얘기가 한 줄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종교의 패단들을 격파하고 오도되어 눈이 멀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을 뜨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를 올바로 깨닫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뿌리 박은 영성이 아니라 실제 생활,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입니다. 네. 내게 닥친 그 일들을 하나님의 처사로 알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감사하고 겸손해하면서 점점 자라나는 것, 그것이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느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일, 거창한 것도 아니고 엉뚱한 일, 힘든 일도 아닙니다. 그저 일상 삶에서 묵묵히 해나가다 보면 내가 기뻐지고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가득 담긴 신나는 삶입니다. 이제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를 때 우리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 살아나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한 삶을 누리고 베풀고도 남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